안녕하십니까, 드렁크 킴입니다. 안녕하세요, 카텐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네. 한글날을 빗댄 칵테일을 만들기로 했죠. 아니죠, 한글날 사칭 칵테일이라니까. 그러면 그 칵테일 베이스는 뭐예요? 뭐 이게 보면 아시잖아요. 압솔루트. 보드카를 시작하기 전에 어쨌든 보드카가 뭔지는 알아야죠. 오늘도 자막으로 저희가 처리를. 보드카는 세 가지 딱 중요한 게 있어요. 도미, 무치, 무쇠. 어떤 칵테일을 해도 사실은 원재료 맛, 보드카 맛 이외에 다른 맛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오늘 보드카를 선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래. 훈민정음 자체의 이제 뜻을 풀어보면 백성들한테 쉬운 글자를 만들어서 쉽게 사용하기 위해 만든 글자죠. 널리 이렇게 네. 하라. 그럼 네. 시작해볼까요? 여러 가지 주스를 타먹으면 더 다양한 맛을 맛있게 즐기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보드카 한 병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포도주스, 사과주스, 망고주스, 파인애플 주스, 그다음에 제일 많이 먹는 크랜베리. 크랜베리까지 하실 건가요? 네. 총 그냥 다섯 가지. 오렌지는 안 하나요? 아, 오렌지도 있었군요. 그래서 오늘 이 보드카들은 크러쉬 아이스를 일단 담고 주스를 담고 보드카 담고 네. 그다음에 토닉을 섞어서 부드러운 맛, 부드럽고 맛있는 맛의 보드카다. 그래서 이름을 줬습니다. 보들보들 보드카. 아니 훈민정음 아니야? 아 훈민정음. 훈민정음 세종대왕. 아 괜찮네. 아, 그럼 우리 세종대왕님을 기리는 의미에서 네. 우리 애국가 대창 한번 할까요? 아 칵테일 하시죠. 앱솔루트를 안 꺼내놓으셨나요? 아, 보드카는 차갑게 마셔야지 네. 맛있어요. 아. 그래서 냉동실에 있습니다. 갔다 오라는 얘기죠. 재빈님 좀 꺼주세요. 짠! 뭐 이렇게 돌아오는 거 아니야 또? 난 준비한 게 있어. 2000 years later. 러시아 스타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네. 미리 이런 거 다 준비해놨다. 해놓고 있습니다. 냉동실에 있습니다. 별거 없어요? 네. 크러쉬 다이스 아까 준비해놓은 거거든요. 네. 요거를 아, 그 보드카는 몇 밀리 들어가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요만큼. 아, 요만큼? 네. 딱 요만큼? 요만큼이 그 국립국어원에서 신조어로 등록을 하겠다. 아, 적당히. 적당히. 네. 우와,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네, 1온스. 네. 죄송합니다. 라고 했지만 제가 왜 술을 안 마셨을까요? 오늘은 레시피가 아주 좋네요. 그냥 주스만 딱 따로 끝이에요? 깔끔해요. 여기다가 왜 안 까나냐고 또 뭐라 할 것 같아. 술을 안 먹으니까 욕을 안 하네요. 평소에 제 모습이랑 다른 모습이 보이시네요. 아, 평소에는 어떤 모습이죠? 평소에 굉장히 젠틀합니다. 아, 매너 있고 그래요? 예의 바르고. 아, 그래서 다 합시다. 네. 뭐 개인적으로 저는 네. 망고를 좋아합니다. 슈. 그다음 파인애플. 파인애플은 컬러가 거의 없네요. 애플. 마지막으로 세종대왕. 예. 색깔 제일 이쁘다. 아, 그건 스크루드라이버라고. 여기 스크루드라이버예요. 아. 요렇게 해서 다섯 가지 칵테일이 금방 나오네요. 네.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골라보시죠. 네. 레이디 퍼스트. 아, 이게 요거 고를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내 거야. 아니, 요거는 아니에요. 실력 줄이는 건 그게 아니라 요거 먹으면 취한다니까. 촬영할 일하셔야지. 예? 네? 사과. 사과. 알겠습니다. 사과하세요. 남는 거 포도. 네. 드렁큰 한번 할까요? 그러니까, 드렁큰! 와. 술 맛이 아니라 술. 그냥 보드카인데, 그건?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서 일단 아주 간단하게 네. 보드카 칵테일이네요. 그쵸. 이름은? 훈민정음이에요? 아니 보들보들 보드카라니까. 아니 뭐 이게 다 들어가는 게 다 다른데 그냥 다 보들보들 보드카예요? 들로 한번 밀어보면 반응이 좀 괜찮아가지고. 다음 칵테일 갈까요? 그 전에 네. 제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한글만 쓰기. 전 원래 그래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한 잔은 그렇게 진행을 해보는 걸로. 영어, 일본어 그런 거 쓸 때마다 네. 뭐 할까? 뭐 일단 뭘 하든 합시다. 그래 네. 알겠어요. 다음은 뭐하고 뭐하고 섞나요? 이거 왜 이러는데? 검은 이 노어인? 또 아까 그거 어디 갔어? 요 술 여기다가 검은 노어인이라고 여기 나중에 자막은 영문으로 달아주세요. 잔에 네. 얼음을 얼음 제가 좋아해 드죠. 얼음 대령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요 둘을 섞은 네. 검은 노어인. 그럼 일단 만들어 보시죠. 검은 예. 노어인. 네. 네. 별거 없어요 얘는. 네. 뭐 드릴까? 지. 요거 계량. 지. 아니. 계량컵 드릴까요? 아, 계량컵. 네. 알겠습니다. 되게 힘들다요. 여기에 얼마를 넣으십니까? 40만큼. 40은 좀 많지 않습니까? 30 정도가 많죠. 30. 많지 네, 30. 네. 원래 이 잔이 30 들어가는 잔이거든요. 아. 네. 검은 술. 검은 술. 15.
어 말고 노란색. 아 컬러가 또 중요한가요? 그럼요. 이게 보색 항상 보색으로 해야 모든 게 생생해 보이고. 이건 뭐 많이 먹었던 석금술이라 이게 한글날 맞이 한글만 하니까 되게 쉽지 않은. 아니, 편하게 하자고 형 편하게. 이 제목이 뭐라고요? 검은 농어. 제가 일단 잠깐 맛을 볼게요. 이거 뭐 맛 안 봐도 아는 맛이지만. 까만 콩물이 조금 더 들어가면 더 맛있겠는데. 아 그래요? 네. 너무 달 것 같은데 그건? 난 이 정도가 좋은데. 아 그래요? 요거를 그러면 저기 춘배님이 드셔보시고. 맛있어요? 요거에 약간의 그 내용물을 추가하면 하얀 노어인이 됩니다. 네. 이 위에 흰 눈을 표현한 거죠? 그쵸. 네. 그럼 흰 눈을 한번 얹어보시죠. 네. 눈을 얹어보겠습니다. 네. 우유는 있나요? 우유 대신에 네. 두유를 네. 준비했습니다. 한글날이라 이 저 우유를 안 넣고 두유를 넣는 건가요? 상관이 있을까요? 우유를 조금만 넣고 요거를 단단하게 네. 쉐이킹. 세게 오늘 또 쉐이킹 많이 늘었나 봐요? 자연스럽게 하시네 이제? 두 번 나왔어요. 네. 편하게 하자면 뭐 잘 흔드시죠? 그쵸. 네. 굉장히 강하게 네. 하면 이 거품이 녹아요. 아니에요. 굉장히 부드럽게 해서 마치 아니, 그러니까 생... 빨리 안 하면 녹아. 아, 알았어. 오, 많이 발전했습니다. 오, 안 보는 사이에 오. 여기에 요 우유 섞은 우유를 흔든 요걸 쫙 뿌려주면 보이시죠? 이 점도 끈적끈적하잖아요? 상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 예쁘네요. 요거는 섞어 먹나요? 그냥 바로 섞어서 드셔도 되고 네. 그 아포가토처럼 네. 이 처음에 그냥 위에 걸 살짝 맛보시고 나중에 먹으면 두 가지 맛이 나중에 섞여서 입안에서 섞이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안 상했어요. 아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네. 다른 영상들을 이렇게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전 뭐 아나운서의 그 맨 이런 걸 보는데 막 던지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성공률이 한 10%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도 더 자극을 받아서 뭐 막 던져놓은 PD님이 알아서 그러니까 저기 바꿔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네. 모스코뮬인데요. 모스코뮬은 다른 잔에도 물론 많이 만들지만 요 황동잔 여기다가 이제 많이 드시고 예뻐요. 모스코뮬에는 네. 일단 보드카가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라임 주스, 그다음에 시럽. 네. 그리고 요게 키예요. 그 진저 비어를 넣느냐, 네. 그냥 진저 에일을 넣느냐에 따라서 맛의 차이가, 맛의 차이가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요 브랜드의 진저 비어는 굉장히 그쵸. 향이 강하고 진저가 뭐죠? 진저. 생강. 생강. 네. 생강. 일단은 얼음을 조금 넣을게요. 네. 쉐이킹을 할 거예요, 가볍게. 뭘 들어가야 되죠? 보드카. 아. 칵테일이니까 술이 들어가야죠. 보드카 몇 밀리 넣나요? 네. 30ml, 45ml 45ml 조금 안 되게 넣겠습니다. 또 뭐가 들어가나요? 그리고 시럽 시럽을 네. 10ml 그리고 라임 주스 네. 몇 밀리? 15ml 넣겠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아 예 여기에 진저 비어를 비싼 거예요 비싼 거. 갈갈갈갈갈갈갈갈갈갈갈 끝났어요? 네. 가니쉬 안 해도 될 거예요. 가니쉬가 원래는 이렇게 모스코뮬이라서 네. 이제 풀 같은 것들을 많이 가니쉬를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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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그냥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먹어볼게요. 네.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맛있어요. 아 그래? 맛있다. 이게 꼭 그 맛이야. 생강차? 맛있죠? 이거 맛있어요. 뭐 오늘도 칵테일을 여러 가지 만들어 봤는데요. 아주 네. 간단하게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아까 처음 칵테일부터 바에 가서 시켜 드실 수 있는 모스크뮬이나 뭐 블랙 러시안, 화이트 러시안 같은 블랙 러시안이랑 화이트 러시안이 겨울에 굉장히 잘 어울려요. 쌀쌀할 때 그쵸. 쌀밥을 먹고 사실 뭐, 오늘 드립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옷이라도 한번 벗어야 되나? 그냥 싸워볼까 하면 그냥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이 올 것 같아요. 멘트도 계속 추워지고요. 네. 다음에는 좀 덜 추운 멘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까텐더입니다. 고맙습니다.
드렁큰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컷. 드렁큰? 드렁큰? 너 그거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야?